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기다. 부득 받아라. 고맙습니다. 아휴. 네. 끝까지 안 간다고 버텨드리지. 와 간다고 설쳐다 너. 지는 괜찮습니다. 내가 괜찮지가 않다. 어머니. 와. 친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? 그 왜 묻노? 그냥 궁금해서. 예. 그놈의 인간 얘긴 꺼내지도 마라. 생각도 하기 싫다. 혹시 지를 처음 이 집에 데려온 아재가 제 친아버지입니까? 그거 기억하나? 어디 가는 거예요? 너희 엄마 집에. 와 기억이 안 나겠어요. 태어나 처음 어머니한테 오는 날인데. 됐다 마. 그 얘긴 그만하자. 서울에서 사신다겠지. 뭐 하시는 분입니까? 글쎄 머리나 안 하나. 어머니. 도돌이 약장수 한다 카더라. 됐나? 약장수에? 그래. 그 이상은 내도 모린다. 그거는 연락 없습니까? 연락 없이. 네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소리 하지 마라. 아, 예. 네. 산삼 훔쳐먹고 네 아버지 민철 날뛸 때 내리고 한번 찾아갔었다. 그랬어요? 어디 멀리 지방으로 내려갔다 가더라. 그럼 서울엔 안 계신 거네. 얘. 그래 가시나야. 서울 가기 전에 다 빨아놓고 가라. 결혼했을 때감도 구해놓고 김치도 담가놓고 알겠나? 뭘 봐노? 퍼뜩하지 않고. 가시다. 와, 그 인간 얘기 꺼내갖고. 아버지라니 누가 지를 딸로 생각한다고. 무슨 날이가? 밥솥이 와 이쁘잖아. 많이 먹어라. 식습니다. 언니는 돼서. 그럼 지는 학교 가야 하니까 먼저 묵겠습니다. 학교에서 돌아오면 삼식엔 없겠네. 없기는 왜 없노? 아, 난 또 장에 가나 해서. 언니야, 내일 병숙이랑 놀다 올게. 창이야. 와 그럼 언니야.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만 씩씩하게 잘 커야 한대.